아시아야 플로리타임은 저희가 다재학적 접근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한 가지 이 방법으로만 아동의 발달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관점에서만 아동의 발달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DIR 플로리타임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으로 구성해서 아이의 발달에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마다 모두 다른 개인적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의논해서 아이들의 발달에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과정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용 중심 접근법과 과정 중심 접근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를까요? 매뉴얼이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한 결과, 특정한 목적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라는 목적을 얻기 위해 A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내용 중심입니다. 하지만 DIR 플로리타임 같은 과정 중심은 이런 특정한 테크닉이 중심이 아니고 이런 목적이 중심이 아닙니다. B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A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과정이 중심입니다. 즉 과정이 무엇이죠? 즉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B라는 결과를 얻긴 하겠지만 그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치 있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즉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과정의 중심을 두면 좀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얻게 되고 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기능을 얻을 때 과정을 좀 더 수용한다면 당연히 더 깊이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결과나 목적에만 중심을 둔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적 변화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부적으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과정을 겪어야만 그것에 대한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이가 그것을 응용해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목적으로만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똑같은 상황이 아니면 같은 행동 양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엄마라는 단어를 아이들에게 산출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림 카드나 사진을 보고 엄마라는 말을 습득한 아이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엄마를 습득한 아이, 즉 엄마가 저기서 나타났을 때 아니면 치료 세션이 지나서 끝났을 때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엄마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 단어를 얻고 산출한 것일까요? 즉 카드나 그림을 보고 이게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엄마라는 말을 끌어내는 것과 실제로 엄마가 저기 나타났을 때 아이가 그 상황에서 엄마라는 말을 쓴 것과는 똑같은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DIR에서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 중심을 두어 아동에게 접근을 합니다.